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경부 지배사무국장 고건대입니다. 먼저 오늘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 국경부 지회와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인천국경지회와의 업무협약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양측 법인의 참석자 소개와 대표분들의 인사 말씀 후에 간단한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업무 협약서 서명을 진행한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이어서 업무 협약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경부지회 윤성순 지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양춘 총무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경민 경무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한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자리한 측 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네, 네. 사법인 전국 아파트 입자대표연합회 인천국경지회 참석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희 여성 이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양수 환경위원회 이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진 장원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한석 장원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인천국경지회 지회장 이선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노인의 국경부지회 윤성순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세월이 부상함을 느낍니다. 저도 아파트 연합회가 국경부 지회를 창설을 쓰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국경부가 아파트 연합회가 최초로 먼저 생겨서 인천시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여기 저 박한석 회장님이나 우리 유선정 회장님 또 여기 한경희 회장님도 같이 동참했었는데 22여 년이 지났는데 어제 같아요. 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갔네요. 일단 이 아파트하고 이 또 그 동대표하고 이 경로당하고는 참 일례에 뜰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경로당이 이 지역 경로당, 구리 경로당 보듬은 구성이나 또 관리 측에서 좀 자유적으로 이런 기관인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노인 지혜와 함께 우평구의 노인 경로장 문화가 잘 성장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전하영 인천국경지회의 이선정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천국경지회 지회장 이선정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윤성순 회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사실은 20년 전에 이제 같이 동연합회 활동도 하셨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파트의 노인정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사실 소통의 이제 부재가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또 그런 역할을 저희가 우리 윤성순 지회장님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좀 우리 노인정에서 좀 마련해 주셨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또한
앞으로 뭐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과 근처대학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업무 협약서 중에 협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은 모두 6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협력 내용은 제2조의 각 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는 전하연 부평지회와 대한민국의 부평구 지회는 상호 추진하는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협조한다. 제2호는 전하연 산하 아파트 내의 다양한 축제식, 부평구 지회 소속 문화예술단이 협찬하도록 협조한다. 제3호는 대한민국 부평구 지회에 대한 유튜브 및 신문 홍보 시 전하연 산하 아파트의 우수, 특수시책 등이 병행 홍보되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양측 법인 간 서명 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께서는 서명해 주십시오.